네, 안녕히 주무셨어요. 4월 8일 목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일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사랑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기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기억을 그냥 가지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막 전하고 싶어서 쓴게 바로 요한일서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일서 말씀드리면서 제일 많이 말한 게이 사랑의 서신이란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언뜻언뜻 요한복음을 좀 영적인 서신이다, 혹은 요한복음도 영적인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실은 둘다 맞는 말이에요. 일단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계속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랑 이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모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니까요. 근데 실은 다른 데잘안 나오는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빛이요, 어둠이요,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말씀에서 이 영적인 서신이라고 보는 사람들, 또 그게 왜 사랑의 서신이기도 한지 그 얘기를 좀 이렇게 붙여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빛과 어둠이라는 게이 요한복음 1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근데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으니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주신 분으로 요한복음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 교회마다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올교회만 해도 은혜가 삶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쓰잖아요. 또뭐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많이 쓰는 그런 단어들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이 쓰여진 그 공동체, 그 교회에서는 이 빛이라는 단어를 정말 잘쓴 거고, 빛이라는 거 너무 이렇게 개념상 좋잖아요. 그 사랑에도 찬양 속에 보면 보면 어둠 속에서 그먼 곳에 하는 빛 하나를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이미지들. 꼭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느 길로 갈지 못할 때 예수님 때문에 갈 길을 알게 되었고, 그런 거 너무너무 좀잘 맞는 이미지죠. 그래서 빛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한 공동체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예, 우리는 빛 안에 거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잘 믿는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똑같이 말하면서도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데 실은요,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는 빛을 알아요. 그럼 빛의 반대인 어둠도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빛이고 쟤는 어둠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내가 어떻게 어둠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 어둠, 뭐, 말로는 나는 뭐,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여러분, 미운 거잖아요. 그거 정말 화를 냈고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좀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 저 어둠을 나는 미워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있는 저 사람도 난 미워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실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이것 때문에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서도요, 기독교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저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러니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이를 악무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빛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갖고 이렇게 가는 그 믿음의 후배들이 요한서신을 쓴 저자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네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너 미워해? 미안한데 내가 볼때 너는 어둠 속에 있는 거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계속,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돼요. 막 계속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거. 여러분, 어제 엄세호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그빛 가운데 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 올무, 원어로 보면 덧 올감이 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이렇게 그 길로 안갈수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 유한 공동체에는 이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자기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작 그는 미움으로, 분노로, 판단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둠이 이게 불투명한 거거든요. 뭔가 본다고 생각하는데 뿌옇게 하면 잘안 보이잖아요. 잘안 보이는데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심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눈을 가렸다. 보이지 않게 눈을 멀게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빛이 됐냐? 나는 빛이어서 모든 걸다알수 있느냐? 세상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기독교 역사 동안 그런 일이 많았다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도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는 빛이기에 난저 사람의 어둠을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들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빛을 통해, 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빛을 통해 내 가운데 빛이 있음을 알게 돼요. 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됐잖아요. 내 가운데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에 있는 너의 빛도 알게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빛 속에, 아, 이게 정말 사랑이었구나. 그걸 알수 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요한일서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했어요. 내가 빛과 어둠을 판단할 수 있다고 착각한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 요한복음의 그 빛과 어둠과 하나님의 빛을 그렇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전했지만 오해한 거예요. 내가 빛과 어둠을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저 어둠은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한 그 후배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심지어는 분노하고 심지어 저 사람을 정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후배들에게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다면 우린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 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실은 예수님의 빛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빛도 보게 되었지만 모두 알게 됐어요. 아, 내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먼 사람인지, 내가 죄인인지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먼 어두움뿐인 나를 하나님께서 빛이라고 보시고 날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서로의 어둠을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의 어둠을 용서하며 그것을 빛으로 바라보며 저 어둠도 빛이 될 거라고 믿으며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의 어둠을 내가 사랑했잖아. 너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주었잖아.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내가 빛이 되었다는, 아, 그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대화법을 배우면, 아, 저 대화법은 틀렸는데 그게 막 보여요. 내가 어둠이란 걸 알게 된 것처럼, 아,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데가 막 보여요. 판단하고 싶어져요. 알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 어둠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우리 가운데 판단을 멈추겠다고 결단합시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멈추겠다고. 저건 틀렸으니 난 저건 미워해야 되고, 난 저건 바꾸고야 말겠다고. 나의 분노로 그 어리석음을 멈추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널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셨는데 내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어둠을 찾아보고 너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 난널 미워할 수밖에 없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한 1서의 기자가
사도 요한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너 용서했지? 그 빛을 받았다면, 그 용서함을 받았다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할 거지. 예수님, 미움을 멈추고 판단을 멈추겠다고 그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